외출 준비 한창인 메르세데스, 백팩에 힙한 모자까지. 얘 어디 가요, 스님? 걔가 외국사 와가지고 한번 외출을 못 나갔어요. 그래 외롭고 우울증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외출 좀 보내려고. 그동안 산사생활에 갑갑해했던 녀석을 위한 스님의 배려. 아이고, 아이고 이뻐. 힙색을 한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잘 갔다 와. 그래, 잘 갔다 와. 오늘 하루만큼은 녀석이 그토록 원하는 프리타임을 주기로 했는데 약간 서양 느낌이 가는데 하는 곳이 같네요. 자, 그렇게 도착한 곳은? 우와, 여기가 어디야? 바로 메르세데스가 꿈에 그리던 고향. 이국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외국인 마을이다. 와우, 와우, 원더풀.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신나는 건? Hey, ma'am. My name is Meneses. Hi. Hi. Hello. Come here, Mercedes. Can you sit? Mercedes,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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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Yeah. 소리 다른 원어민과의 대화에 녀석 신났다. 그렇게 녀석의 진가를 알아주는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오늘 하루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을 마음껏 누리는 메르세데스. It's my 스님에게 자랑할 기념사진도 멋지게 남기고. 메르세데스 여기 있다. 한껏 미쿠께 온 기분을 내보는데. 잘 찍었네요. 그리고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하이라이트. 바로 매일 꿈속에서만 먹었던 소시지 파리타임. 그동안 절제된 식단에 힘들어했던 녀석을 위해 외국인 친구들이 특별히 준비한 만찬이다. 아이고, 이 좋은 걸 어떻게 참았노. 아이고, 잘 먹네. 아, 저 배탈 났겠네요. 효과음은 어디서 얻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애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해가 질 무렵. 신나게 뛰놀던 녀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춰선다. 왜 그러지? 소시지도 잘 먹고 좋아 보였는데 뭔가 허전한 모양. 아하, 막상 스님과 떨어져 홀로 낯선 곳에 있으니 소시지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모양. 어우, 스님은 밥은 드셨나? 어쩌면 녀석도 모르는 사이 스님과 산사는 외로운 타지 생활에 큰 위안이 돼주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산사. 아이고 잘 갔다 왔어? 아이고, 그랬어? 곁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그동안 왜 그렇게 스님의 속을 썩였는지. 다시 본 산사의 풍경도 새롭기만 하고. 멋쩍은 마음의 메르세데스 은근슬쩍 스님을 따른다. 메르세데스야, 이제 내 딸내미나 다름없는데 상자인데 뭐 뭐 스님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지가 사는 거지, 뭐 참선하고 사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도하고 사는 거지? 세데스? 오케이. 기분이에요. 세데스. 내가 안 봤는데 이거 고기 좀 먹은 것 같은데? 냄새가 나요. 어흠, 쳐큼 쳐큼. 어느 날 갑자기 산사에서 시작된 별난이냐. 뭐 뼛속까지 박힌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당분간은 산사 생활에 해를 좀 먹겠지만 스님의 사랑이 있는 한 메르세데스도 훌륭한 절개가 되는 날 머지않았겠죠.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양의 코트를 건들지 말라. 왜? 알았어. 오늘부로 동물의 왕은 양인 걸로. 화났다 하면 불안가리는 박치기 폭탄 세계. 폭행과 도주를 일삼는 양계의 이단아 민폐 종결자가 떴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에 사상 초유 인간과 양의 육탄전까지. 꿈에 나올까 무섭다. 남폭 양 3일이 그 분노의 이유가 지금 밝혀집니다. 성질 고약한 녀석 덕에 바람 잘 날았다는 대구의 한 동물원. 예. 저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어디요? 자, 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인가 했더니 또 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 어디?
여기 있는데. 녀석이 감독까지 사라졌다고요?